불가사의 정보 사이트 더 호러 무비즈 블로그로 인기의 불가사의 연구가 나디아 베라 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상상 속의 친구가 욕실에서 폭행. 당시 나는 8살,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마을에서 벗어난 오래된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외 없이 나에게도 상상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녹색 눈을 가진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11세로 이 집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8세기 초반에 지어진 빅토리아의 오래된 관 속을 탐험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이에게 흔히 있는 상상력의 덩어리에서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고는 둘이서 기뻐하고 루시가 이야기해준 것은 전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전하는 등 배려했다. 단, 루시는 아주 소유욕이 강하고 내 것을 서서히 컨트롤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시간에 불러도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을 혼자 두지 않도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려고 하면 짜증을 내고 장난감을 던지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최후에는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팔과 다리에 멍이 생기게 되어 어머니도 기분 나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내가 9살 생일을 맞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루시는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 목욕을 하고 있던 나에게 갑자기 분노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욕조에 빠뜨려 익사시키려 한 것입니다. 천식이 있는 나는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손발을 파닥거리며 통곡했습니다. 그 비명을 듣고 할머니는 서둘러 욕실에 뛰어들어와 손녀의 참상을 목격하고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엑소시스트를 집에 불러들였습니다. 어쨌든 불길한 것을 없애려는 한 마음으로 저택에는 성수가 뿌려지게 되어 깨끗해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루시의 낄낄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안녕, 나디. 정말 즐거웠어요. 외롭게 되는구나. 상상의 친구 루시는 이전 거주자였다. 그 후 성장하고 친정을 떠나게 된 나에게 여행의 아침에 어머니는 한 장의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저택에 전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주자, 루시 애슐리 크리스 루시는 1872년 12월 1일 출생, 아무래도 타고난 심장병을 앓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근심하여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얼마 후에 전몰자 추도 기념일에 루시의 성묘에 갔었습니다. 엄마의 무덤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쥐어짜내 흰 장미 꽃다발을 그녀의 무덤에 놓았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손이 묘지에서 나와서 나를 저쪽의 세계로 끌어넣는지도 모른다고 두근두근하면서 그러자 꽃잎 표면에 닿은 순간 고마워 라고 루시의 목소리가 분명히 루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이 나디아 씨의 체험담이다. 그 후 루시는 나디아 씨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 같으니 성불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언제까지나 소꿉친구에 홀로 있는 것은 오싹할 것이다. ]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